이 한국 재지는 주로 어느 쪽에 어느 제품을 만드는지 궁금하네요. 한국 재지 매출 비중은 크게 인쇄용지와 판지 부분 두 개로 구분됩니다. 인쇄용지 매출 비중이 77%, 그리고 판지 부분이 2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인쇄용지는 코팅의 유무에 따라서 도공지와 비도공지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서 코팅을 했다면 도공지라고 불리는데 저희가 쉽게 볼수 있는 잡지나 달력 같은 고급 인쇄용지를 말합니다. 비도공지는 코팅이나 광택 처리를 안한 신문이나 책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판지 부분은 산업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판지와 골판지로 나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백색이라는 겁니다. 흔히 볼수 있는 음식 포장 용기, 화장품 제약 용기 등이 백판지이고, 그리고 택배 상자 같은 걸 골판지라고 합니다. 매출 비중으로 보자면, 한국 재지의 경우에는 인쇄 용지 부분이 주력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매출 사이즈가 77%니까 뭐 사실 이게 당연히 주력 상품이 될것 같고. 되게 이제 새로운 걸 많이 백판지. 우리가 뭐 음식 예를 들어서 컵라면 맞습니다. 먹을 때그 요즘에 그 편의점에서 컵라면 직접 끓여 먹을 수 있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쉽게 생각하면 이제 백판지다. 이게 요즘 이제 밖에서 음식들 많이들 사 먹고 그러실 때 이제 많이 쓴다라고 그게 이제 백판지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한국 재지는 사실은 수익성 이런 걸 감안하면 이런 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이제 아무래도 생산을 좀 많이 해야 될거 아니에요? 또 친환경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친환경 포장재 그린실드를 선보였고요. 지금 반응은 또 긍정적입니다. 지난해 그린실드 매출액은 10억 원에서 올해는 60억 원 달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 사이에서 ESG 경영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하나둘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롯데시네마의 팝콘 용기가 있고요. 크라운제과의 떠먹는 과자 용기, 그리고 BHC의 치킨 박스에 한국 재지의 그린실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린실드에는 특수 배리어 코팅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배리어가 장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종이컵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코팅을 제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실제 종이로 재활용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반면 그린실드 경우에는 별도의 필름 제거 과정이 없이도 쉽게 물에 분리가 되기 때문에 종이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린실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로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 그린실드는 식품 포장 안정성, 전자레인지 사용 안전성 등을 모두 인증을 확보를 하였고, 또그 원지 생산부터 코팅 공정까지 한 머신에서 생산되는 일관화 공정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타 제조사나 경쟁사 제품 대비 원가 경쟁력,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게 이제 식품 포장 용도로 저희가 BHC 치킨이라고 치킨 박스 포장재로 가장 큰 판매를 하고 있고, 이외에도 롯데시네마 작은 영화관 같은 팝콘 용기, 그리고 현대백화점, 아오홈, 농협몰 같은 컵 용도로도 다양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하루에 종이컵을 적어도 두세 개 이상 쓰는 것 같은데, 그럼 종이컵은 그린실드 재질이 아니다. 그렇죠. 현재 그린실드로 나오는 제품도 있겠지만, 있어요. 다만 이제 일반적인 종이컵은 쉽게 이제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런 재활용할 때.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종이컵이 좀 엄청나게 많이 소모되는 걸 생각을 하면, 이거는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뭐 말만 친환경 하지 말고, 이런 그린실드로 종이컵 같은 용기를 만들 수 있게 아예 조금 뭐 표현이 좀 그렇게 좀 강조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꼭 이런 제조회사들의 뭐 실정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 기자 말씀대로라면 훨씬 더 재활용하기가 다시 또 종이로 재생산하기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문득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 그린실드가 우리나라만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보다 먼저 친환경에 대한 뭐 그런 어떤 조치들이 먼저 시행된 해외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현재 그린실드는 친환경 관심도가 높은 미국 수출에 이어서 유럽 진출도 타진 글쎄, 중입니다. 그린실드는 환경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 재활용 인증과 또 생분해성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아이스크림 용기로도 판매 중이고요. 그리고 일회용 즉석 라면 트레이, 그리고 전자레인지용, 조리용 친환경 트레이 등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0월에는 또 다른 친환경 포장재인 지플렉스가 출시가 됩니다. 앞서 선보인 그린실드와 다른 점이 뭐냐면 그린실드가 컵이나 박스 같은 두꺼운 포장재라면 지플렉스는 얇은 비닐을 대체하는 포장재인데 쉽게 말하면 과자나 다양한 비닐 외포장을 대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종이를 대체 소재로 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 개발 완료 단계로 오는 10월이나 11월쯤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플렉스가 출시되면 한국재지 친환경 포장재 라인은 크게 그린실드와 또 지플렉스 두 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이 지플렉스는 한국재지만 해요? 아니면 다른 경쟁사들도 해요? 다른 경쟁사들도 이제 친환경 재지에 대한 개발은 계속 이뤄지고 있고요. 출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지플렉스는 우리가 과자 봉지 같은 게 지금은 다 비닐봉지잖아요. 그런데 네. 그게 지플렉스로 하면 그 이제 종이 맞습니다. 봉지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이거는 실제로 한번 봐야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상상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재지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네. 이 기자 말씀을 통해 좀 들어봤고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업종의 이 제조 업종의 업황을 좀 이제 네. 봐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업황은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네. 있고 또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인쇄용지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병원이나 은행, 관공서에서도 종이와 펜 대신 태블릿 PC가 놓여져 있고요. 종이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정부는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 종이 교과서 대신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런 시대의 변화는 제조업계에 분명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엔 펄프 가격이 조금 인하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인 펄프 단가와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조 원가 상승에 따라서 제조업계는 인쇄용지 가격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국내 대형 재지사인 한국재지와 한솔재지 그리고 무린페이퍼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인쇄용지 가격에 적용하던 할인율을 8%포인트씩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런 큰 틀의 디지털화가 뭐 비단 우리만은 네.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투자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제조업종은 좀 이제 사양 산업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법해요. 그런데 네. 이런 상황을 이제 제조업계들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네. 그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실력이고 중요하죠. 관건인데 네. 한국 제재는 좀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그럼 종이를 만들어 파는 제조업체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네.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네, 주제인데 백판재 시장은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하고 또 제품 포장지가 고급화되고 또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재지는 친환경 포장으로 향후 방향성을 정했는데 관련해 인터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예. 저희가 제품 개발의 큰 방향은 친환경과 포장입니다. 친환경 패키징을 저희가 이제 차세대 개발 제품의 군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보면 다양한 지플렉스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플라스틱 포장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로 계속 확장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플라스틱을 종이 소재로 대체한다. 라는 전략 방향으로 개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예, 이 모든 플라스틱을 종이 소재로 대체한다. 아까 말씀하셨던 지플렉스 같은 게 이제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제 아무리 사양 산업에도 이 사양 산업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혁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양 산업이 아니라 최첨단 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전례를 우리는 사실은 그동안에 많이 봤었고 자 그렇다면 이런 극복 방법을 가지고 한국재지 결국 어떤 수치를 만들어내는지 실적을 만들어내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적 흐름을 조금 보면요. 2022년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과 배달 같은 비대면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흐름을 타면서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 매출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감소했는데요.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재지산업은 원재료가 제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 됩니다.
또 제조를 위한 에너지 비용이 10%로 원자재 가격과 환율 그리고 국제 유가 등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체 매출이 7,100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135억.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제조업들 영업이익이 평균치가 한 4~5% 5%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비해도 많이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여러 가지 그 수익을 내는 게 참 쉽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원재료 대부분 또 밖에서 들여와야 되는 것들도 있고 자 결국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야지 이제 한국제재 이제 주가가 반등을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또 요즘에 또 밸류업 때문에요. 네.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뭐 주주 환원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회사의 어떤 방침이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한국제지는 친환경 소재에도 개발을 또 주력을 하고 있지만 네. 또 종이가 가지고 있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성질인 절연성 그리고 압착에 의한 치수 안정성을 활용해서 반도체나 전지, 항공, 의료도 있고요. 이런 첨단 산업군에 접목할 특수 소재 고기능성 제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또 연결이 되는데 현재 경기 부진으로 백판지 시장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유가와 전력 외에도 펄프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제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객과 제품 판매 구조를 혁신하고 또 신규 시장 개척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진 중인 유럽 진출이 미진입 신규 시장 발굴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지의 새로운 용도와 또 친환경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서 기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노력들이 실적으로 이어지고 실적이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거란 판단입니다. 네, 지금 안 대표님 코멘트를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뭐 요즘에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유행하는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또는 배당을 얼마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무래도 좀 영업이 워낙 낮아서 쉽지는 않겠는데 이건 뭐 돈을 벌어면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딱히 눈에 띄는 건 아니긴 한데요. 어쨌든 결국 이제 지금은 이제 수출 쪽에 어쨌든 총력을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읽혀지네요. 맞습니다. 신소재를 개발하고 그리고 지금 주력하고 있는 친환경 포장재 좀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조업계 일을 바라보는 이제 증권 쪽에서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은 제지 쪽 또 그다음에 한국제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던가요? 네, 친환경 제품과 제지를 활용한 특수 소재를 개발한다는 방향성은 바람직하다. 네. 그리고 굉장히 좋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됐으나 아직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됐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요. 그렇죠. 이를테면 물티슈도 생분해가 되는 친환경 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판매로 원활하게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기존 제품보다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아직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친환경 제품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친환경과 신소재를 개발하는 방향성은 바람직하고 결국에는 가야 하는 길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까 그런 얘기했던 것처럼 지플렉스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이 그 그린실드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종이컵으로 만약에 오게 되면 아까 이 기자도 가격이 좀 올라갈 거다. 근데 그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뭐 이를테면 정부가 재활용을 늘리고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정책 자금이라는 게 항상 어차피 환경부에서도 친환경 관련된 사업을 하면 정책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좀 접목을 해서 예를 들어 종이컵 같이 우리가 너무너무 흔하고 또 사실은 약간 좀 남발하다시피 쓰는 이 종이컵을 그렇게 좀 친환경으로 돌리면서 재활용도 높이고 한다 그러면 정부의 어떤 그런 세금이 투여되는 것 이상의 어떤 친환경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멀리 잘 다녀오셨습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기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